안녕하세요. 유프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좀 부지런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이번 새해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인을 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관심 있는 코인입니다. 관심 있다 해서 제가 이 코인을 산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개소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어떤 코인을 볼 거냐면요. 일반 코인 기본 분석을 해서 관심 코인 3번 보시면 이 관심 코인은 계속 늘릴 거예요. 주로 상위권 코인들이 다 포함될 거고요. 1위부터 100위 안에 있는 코인들, 좀 관심 있는 코인들, 그렇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할건 테조스하고 코스모스 체인링크는 했어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오늘 할건 호라이즌 젠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젠코인은 코인마켓캡 랭킹 56입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2,095원이고, 지금 잘못 말했어요. 8달러? 만원 정도쯤 되거든요. 젠코인의 맥스 서플라이는 2,100만 개예요. 비트코인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 다음에 발행돼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양이 800만 개 정도고요. 지금 현재 채굴된 게 800만 개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젠코인의 매력은 아직 발행된 게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고, 가격이 만 원대라는 거죠. 사람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 99번. 자, 이제 상세 분석 들어가도록 하죠. 2번. 젠 호라이전의 그것은 젠코인이니까 ZEN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랭킹은 56이고 810만 개 정도가 지금 유통되고 있어요. 예. 그 다음 맥스 서플라이는 2,100만 개, 비트코인하고 똑같습니다. 가격은 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24시간 볼륨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냐면 36억 정도? 뭐 그렇게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도 10% 15% 올라갔고, 31,000원, 아니 7일 동안 한31% 정도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급등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켓캡은 얼마냐면 836억 정도.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죠. 예. 자, 네임은 호라이젠이에요. 심볼은 젠코인, 젠코인이에요. 그리고 채굴하는 거예요. 채굴하는 겁니다. 자, 웹사이트는 호라이즌 글로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홈페이지에 들어왔고, 호라이즌. 오늘 잉글리시밖에 없겠죠? 잉글리시. 한국어. 이게 진짜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영업의 자세가 아주 마음에 들잖아요. 여기 보세요. 호라이즌, 잉글리시, 에스파뇰.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다 지원해요. 이 정도라면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뭘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는 참잘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호라이즌이 뭐냐면, 디지털 발자국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갖춘 기술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군요. 자, 저는 항상 뭐 하면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를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걸 하나 더 할게요. 테마별 분류에 이렇게 하나 더. 그리고 뭐가? 젠 호라이즌.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는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챕터별로 딱딱딱 구분시켜 놓으면 나중에 기억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페이퍼는 좀 나중에 읽어볼게요. get 올렛. 뭐 올렛도 있는 모양이죠. 뭐 비트코인처럼. 그 다음에 get 젠, 바이 젠, 뭐 이런 거. 로드맵. 뭐 일기에서
로드맵 같은 거 읽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호라이즌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는 거죠. 젠노드. 다중계층 노드 시스템이 있는 가장 큰 노드 네트워크 중 하나이다. 노드가 3만 3천 개래요. 제가 알기로는 노드 수가 이렇게 많은 건또 처음 봤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노드 수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채굴형 코인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이 땅에 나중에 보고 채굴형 코인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플랫폼 속도 체크 12번인가? 제가 정리한 게? 아, 이건 아니고 아, 이거 6번. 자, 6번 가서 블록체어 이쪽 가면 이제 그것들 다알수 있어요. 노드가 몇 개인지,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나와 있고, 여기서 보려고 한 건, 자, 이거,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133일 정도 남았다. 정확한 날짜는 계산해 봐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맴풀, 이런 것들, 디피컬트 컬큐레이션, 이거 다 나오고,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자세한 것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블록. 그다음에 트랜잭션 아웃풋 어드레스. 그래서 이 어드레스도 보면 어떤 것들도 있냐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지금 BTC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어드레스가 쭉쭉 나와요. 그러면 이거 이제 타고 타고 들어가면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어드레스를 제가 보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다시 들어가서 속도가 좀 느린 게 탈인데. 자, 이거 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노드 수를 보려고 했던 거죠. 이게, 찾는 게 좀, 차트, 노드, 얘기 있죠, 노드? 노드 수가, 여기 보면, 뭐 US의 노드, 뭐 이렇게 다 있어요. 비트코인 노드 있는데, 바이 헤이트, 근데 노드 수가 8,959, 있죠, 보시죠. 8,959. 비트코인이 가장 잘 나가거든요. 비트코인 제일 잘 나가는데 그게 만 개가 안 돼요. 근데 호라이즌의 개수가 몇 개다? 아, 얘기죠. 33,146개예요. 이게 믿을 수 있나? 한번 볼게요. 들어가 보면 되지 뭐. 29,830 시큐어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 노드. 아, 노드들이 여기로 분류가 됐네요. 슈퍼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시큐어 개인정보 쪽이니까 시큐어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레귤러 풀 노드가 있는데 얘는 개수가 몇 개? 아, 디폴트가 9,033개 다 합쳐가지고 지금 몇 개나? 33,146개 이렇게 노드가 많은 거 처음 봤네요. 이 노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인데, 그건 계속 해보죠. 그 다음에, 사이드 체인이라는 거죠. 사이드 체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거죠. 우리 뭘 공부하면서 할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고, 공부하고,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물론 제가 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공부하는 거니까, 사이드 체인이라는 게, 체인 종류가 상당히 많죠. 사이드 체인, 오프 체인, 페어런트 체인, 차일드 체인, 뭐, 이거 두 개는 같은 거고, 스테이트 체인이 있는데, 제가 사이드 체인은 이거요. 메인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메인 채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병렬 체인이라는 것은 사이드 채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메인 채널에 써주는 거고, 그래서 보조 블록 체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은행 A와 B는 하루에 수천 건씩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할 때마다 메인 채널에서 온장에 적으면 시간이 느려지니까 모든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의 주요 블록체인, 메인 채널에서 하는 것은 너무 비싸다는 것은 속도가 느리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루가 끝날 때한 번만 주요 블록체인의 메인 채널에 쓰고 나머지는 그냥 사이드 채널에서 모든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드 채널은 메인 채널과 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사이드 체인 이런 용도로 사이드 체인을 만드는 거죠.
자, 어떤 언어나 프로토콜에 관계없이 당신이 자체 체인에서 뎁과 서비스를 빌다여 일반화가 가능하게 하는 모델입니다.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 PDF로 됐네. 아, 이 메인 블록체인이 있고, 이제 사이드 체인들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것도 이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참 좋죠. 아, 왜 이걸 이제 HTML을 안 만들까요? 물론 저도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호라진 코인은 아주 밑에 있는 단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메인 채널하고 사이드 채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분산화되고 자동화된 조직,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식. 그래서 젠다오가 있죠. 조직을 말하는 거고, 자, 이것도 그렇게 뭐 상세하게 모든 걸다 코리아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네요. 예. 호라이즌은 호라이즌 플랫폼 개발을 계속하기 위해 재무 자금을 할당하는 투표 메커니즘으로 분산 자율 조직, 디센트럴 레이어, 오토, 예. 조직 오가나이제이션, 구축하고 있다네요. 젠다오는 호라이즌 플랫폼을 위한 많은 사이드 체인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대비의 기능과 분산된 커뮤니티 기반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 호라이젠은 강력한 경제를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개발하여 플랫폼의 진화를 이끌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을 위한 인센티브 호환 기반을 만든다. 우리는 무기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코인젠 같은 것도 채굴형이기 때문에 채굴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면 채굴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고민해야 될게 뭐냐면 채굴 보상을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기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전한 경제학을 염두에 두고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반감기가 되면서 채굴자들의 채굴에 대한 보상이 떨어지면 채굴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들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코인은 도태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그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큰 크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에 맞도록 두 배씩 이상 성장해 주는 거죠. 그러면 채굴이 끝난다 하더라도 채굴 말고라도 뭐 수수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지금 크게 수수료 그다음에 마이닝 할 때마다 이제 들어오는 비트코인 개수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서 채굴하는데 만약 이제 비트코인 개수를 채굴하지 못한다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건 수수료를 챙기는 건데 마이너사들이 그때 어떻게 이제 비트코인 노드들을 유지할 것인가? 그때는 지금 9천 개가 있는데 나올 게 있으니까 9천 개의 노드들이 이제 채굴에 참여하고 있겠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채굴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호라이즌 같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규모 작은 애들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더 심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젠다오는 경제 이론, 게임 이론, 액체 민주주의 및 최신 프라이버시 기술을 사용하여 재무 기금 자원을 할당합니다. 우리는 기술 혁신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사회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채굴형 코인이면 어떻게 그 채굴형인데 그 채굴하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익을 챙겨줄 것이고,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채굴이 다 됐을 경우에 수수료를 어떻게 해서 그 생태계를 유지할 것인지 그거고, 그다음에 POW 계열이라면 속도가 비트코인처럼 속도가 느릴 건데 이러면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해준다는 건데 어떤 분야의 개인 정보를 해준다는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알고 싶은 거고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국가별 코인 말고 플랫폼 코인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젠 코인도 하나의 플랫폼 코인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젠 코인 호라이즌. 제2엔 맞죠?
ZEN, 예, ZEN. ZEN이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거고, 코인 분류는 여기 보면 개인정보로 들어간다는 거고, 예. 자, 이거 보면 1번 자금 풀은 제한을 위한 것이고, 호라이즌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누구나 제한해야 된다. 제한하고 호라이즌 소유하고 있고, 투표권을 신뢰받는 사람이고, 투표하고 그 다음에 공정한 결과를 위해 정식 발표 전까지 투표 결과가 비밀이고, 투표 결과에 따라 제한의 승인 거부 면역 결정인데, 아직까지는 뭔지 손에 안 잡히죠? 자, 중간 단계로 젠 블록체인 파운데이션은 20% 블록 보상 재무 자원을 할당하여 호라이젠의 개발과 성장을 계속합니다. 20%의 블록 보상. 그래서, 마케팅. 이게 공학, 뭐 이런 것들, 사용자 경험, 뭐 이렇게 할 것 같고, 2018년 1월 우리는 투명성에 대한 젠 블록체인 파운데이션의 약속을 발표하고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모든 결정과 자원 할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오퍼레이션 라디칼 트랜스피어런시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커뮤니티 라이브 스트림을 보유하여 프로젝트 개발, R&D 상태, 파트너십, 통합 마케팅, 지역활동 및 팀 리더와의 실시간 Q&A 세션에 대해 커뮤니티에 알려달라. 프로젝트 세부사항은 트렐로 보드 유지하고 기능 영역별로 재무 회계 및 지출 여역을 게시합니다. 아, 진짜 뭐가 딱 안 맞네. 이것부터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손에 안 잡혀요. 이게 뭔지. 젠 채굴하기, 젠 노드 운영. 이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 잘 되어 있는 것은 어디가 잘 되어 있냐면, 해시넷이 잘 되어 있죠. 예. 여기서 한번 호라이젠을 먼저, 젠코인. 젠코인은 여기 없네요. 아쉽네요. 그럼 유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네요. 여기서 봐야 되네. 젠에 대해서. 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젠은 호라이젠의 기본 암호 화폐이다. 선택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해 디지털 설치 공간을 제어할 수 있다. 젠은 두 가지 유형의 주소를 제공한다. T주소, Z주소. T주소, 비트코인과 유사한 트랜잭션을 만들기 위한 일반 주소예요. T주소가. 이러한 거래는 블록체인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Z주소는 차폐주소, 차폐주소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영어로 봐야 되는 거죠. 차폐 주소가 아니라 also known shield address, shield address라고 불러요. shield address라고도 하는 Z 주소 간의 트랜잭션은 완전히 개인용이며 익명입니다. 그들은 제로 지식 암호화를 사용하여 발신자 및 수신자 주소와 전송된 양을 모호하게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는 거래소들이 지켓이 같은 익명성을 제공하는 코인들을 다 퇴출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라이젠이 업비트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켓은 왜 퇴출됐고 왜 호라이젠은 퇴출되지 않았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없네? 잠시만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업비트 들어가서 호라이젠이 업비트에서 지원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업비트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네요. 예. 호라이즌 거래소 여기에서 뭘 한다? 젠코인 BTC에 있어요. 채굴형이니까 젠코인이 BTC에 있죠. 호라이즌 있잖아요. 여기 있거든요. 얘가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거래되고 있고. 중요한 건 지켓시는 퇴출됐거든요. 지켓시는 퇴출됐고, 젠코인은 있고, 호라이즌은 있고, 7,399원. 우리 한국은 7,399원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였다? 지금, 8달러, 만원 정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업비트에서, 지켓시가 있다면, 아니, 뭐야, 호라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힛비트시나 비트렉스에서 판매하면, 꽤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근데 왜 업비트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 업비트가 아직도 가두리가 돼서, 이게 지금, 입출금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확인해 보면, 요즘에는 거래소 들어가기가 참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안 들어가고 싶은데. 7,410원이거든요, 호라이즌이. 7,410원이고, 아, 지금, 업비트가 입출금이 다 정지가 됐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뭐, 에이다도 마찬가지고, 호라이젠도 마찬가지고, 퀀텀 워미세고, 이더리움 클래식, 스팀, 트론, 비트토렌트. 뭐, 입출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막혀 있거든요. 한번, 지금 다 가두리가 돼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고, 계속 들어가죠. 네. 그게 저는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왜 지켓시는 퇴출시켰고, 호라이즌은 아직도 살아남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게 보면 이것도, 익명성 코인이거든요. 익명성 코인을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잖아요. 세금 부과하기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업비트나 우리나라 그 거래소에서 다 이런 것들, 익명성 코인들 다 퇴출시켰잖아요. 지켓시가 퇴출당한 건 가장 쇼킹했던 일이죠. 예. 실드 어드레스 잔액은 비공개이지만 수신측의 일반 주소는 토큰을 차단하고 블록체인에서 받은 값을 나타낸다. 이런 거. 쟤네 현재 가격 8달러? 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만 7,400원 정도? 이게 가두리 풀리면 바로 팔아도 뭐 이익이 되는 그런 거죠. 중요한 건 아직도 쟤네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죠. 계속 나가보죠. 네. 채굴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이거 한번 가보시죠. 예. 뭐, 무슨 내용인지 프라이버시 폴리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델라웨어 비영리 단체인 젠 블록체인 파운데이션 호라이젠 우리 개인 식별 정보의 개인 정보 및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당사는 귀하의 호라이즌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귀하의 개인 정보 및 사용 데이터를 수집, 사용, 보호 및 공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본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준비했다. 이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은 정보 기본 설정을 관리하는 방법도 설명한다.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본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한다. 개인 정보.
기아가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당사는 기아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기아가 당사에 제공한 기타 정보와 같이 기아를 개인적으로 식별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기아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등록할 때 또는 다른 시간에 특정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이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결정은 자발적이다. 그러나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사용 데이터. 당사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용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한다. 예를 들어 기아가 서비스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당사는 기아가 사용하는 장치 유형 및 장치 식별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한다. 또한 기아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기아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유형, 운영체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IP 주소, 당사 사이트에서 본 페이지, 방문 시간 및 기간에 관한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된다. 아, 이건 뭐 지금 이런 것들, 이건 그냥 기본적인 인터넷 뭐 사이트 접속 그런 것들이잖아요. 제가 잘못 봤고 이상을 읽었고, 아, 쟤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직까지도 쟤니 이 정도밖에 쉬운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왜 이 정도밖에 설명이 안 돼 있죠? 아, 이게 실망인데? About 다 봐야 되는 건가? 이거 아, 뭔가 마이닝한다는 것은 뭐 비트코인인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사이버머니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데 호라젠도 그렇게 그건데 뭐가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뭘 하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니까 쟤는 작업증명 EQS 기반 크립토커런시 POW라는 거죠 채굴이 가능하다 알겠죠? 쟤는 작업증명이야 파워 POW고 풀사이의 해시를 분산시켜 52% 공격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안 봐도 되는 것들, 있고, 그랬고, 제 노드 실행은 뭐냐면 누구나 노드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노드가 된다는 것은 채굴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채굴 보상을 받겠다는 거고, 젠 구매. 젠이 뭘 하겠다는 말이 없으니까 비트렉스, 후오비, 오케이엑스, 바이낸스 업비트가 있어요 344 엄청나죠? 그러니까 비트렉스, 오케이엑스 이런 데가 가격이 높은 거죠 28,000 뭐 이런 데서 뭐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인데 아. 밀톤 젠 노드 젠 노드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젠 노드 기본적인 설명을 하니까 참 어떤 거냐면 그 호라젠 가지고 뭘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뭐 이게 페이 사업을 하겠다, 익명성 코인이다, 익명성 코인이다, 어? 그냥 호라이젠은 익명성 코인이다 라고 지금까지 파악된 건 그거예요 익명성 코인이다 익명성으로 코인이고 그러니까 익명성 코인이니까 POW처럼 채굴 가능하고 2100만 개고 비트코인과 똑같이 맥스가 2100만 개예요 그래서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메리트가 있다 첫 번째 그 채굴이 가능하다 이거 이 정도 그리고 지금 800만 개 정도가 채굴되어 있고 아직도 채굴할 게 많이 남았다 아직도 2100만 개니까 40% 정도만 채굴됐고 아직 60% 정도는 채굴이 안 돼 있다 이제 그런 메리트 희소성 POW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그렇지만 비트코인과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정보가 너무 빈약해서
좀 화이트 페이퍼가 지금 막혀 있어가지고, 막혀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그래서 비교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도 모르겠어. 메리트를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호라이즌은 다중계층 노드 시스템을 갖춘 가장 큰 노드 네트워크 중 하나이다. 노드는 블록체인 규칙을 시행한다. 호라이즌의 지리적으로 분산된 대규모 노드 네트워크는 3만 개 정도 있죠. 네트워크의 안전성, 보건력 및 속도를 향상시킨다. 속도를 향상시킨다. 아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이드 체인을 쓰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사이드 체인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호라이즌이 비트코인과 똑같은 점은 POW고, 그 다음에 분점원산을 쓰고 있고 메인 채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틀린 점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온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온장 하나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10분에 하나씩 채굴된다는 거고, 근데 틀린 점은 호라이즌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POW임에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사이드 채널을 둬서 모든 여러 개의 사이드 채널을 줘서 속도를 더 빨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분산해서 여러 가지를 처리하고 그 처리된 내용을 하나에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여기에 있는 사이트에서는 비트코인보다 나는 얼만큼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얘기해 놓고 있지 않아요. 물론 화이트페이퍼 안에 있을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제가 PDF 파일을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로 돼 있는 걸 제가 번역해서 뭐 한글로 보고 싶은 상관없는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알고 싶으면 PDF를 카피해서 해도 그래서 제가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한번 생각해 보죠. 벌써 이 정도 얘기했는데 30분 지났거든요. 어쨌든 호라이즌은 그렇다, 빠르다. 사이드 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빠르다. 그렇지만 얼만큼 빠르냐? 아직 모르겠다. 호라이즌의 다중계층 노드 네트워크는 많은 양의 가용 컴퓨팅 성능과 대역폭을 활용하여 대부를 배포하는데 필수적이다. 호라이즌 세 가지 유형의 노드가 있다. 아까 얘기한 거죠. 모든 퍼블릭 블록체인에는 전체 노드가 필요하다. 전체 노드. 일반적으로 호라이즌의 핵심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지갑이다. 블록체인의 최신 사본을 보유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체인이죠. 블록체인이죠. 기본값이 9934. 이건 값이 노드 수가 9000개라는 게 아니라 IP 주소를 연결할 때 디폴트 포트가 디폴트 포트인지 모르겠는데 9034. 이건 노드 수가 아니네요. 하나밖에 없네요. 정규 전체 노드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보안 노드가 29840개. 보안 노드는 TLS 암호화를 사용하여 노드 간 통신을 보호하여 중간적 공격을 방지하는 전체 노드입니다. 이 TLS를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인터넷도 TLS를 쓰고 있거든요. 예, 이건 쓰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이고, 암호화를 사용하여 노드 간 통신을 보호하여 중간자 공격을 방지하는 전체 노드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인터넷과 인터넷 사이 있잖아요.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음으로 들어갈 때, 이제 내 컴퓨터에서 다음 컴퓨터까지 내가 어떤 내용을 보내면 그 내용이 암호화돼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된 내용을 풀 수 있는 것은 다음에서만 풀 수 있는 거고, 중간에서 어떤 해커들이 그 지나가는 노드들의 내용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암호화돼서 지나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어떤 거래를 할 때 그 거래 내용은 그냥 텍스트 형태로 지나가서 중간에서 그걸 보면 다 깔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거고. 뭐 그런 의미인데, 호라이즌은 그렇지 않고 암호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으면 아까 제 질문이 이거예요. 이 업비트에서는 GKC는 퇴출시켰고 호라이즌은 퇴출시키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는데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GKC는 이런 용도로 쓰는 거죠. 거래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거래를 했는지, 그 누구의 소유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기 힘들다. GKC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세금 매기기가 힘들다라는 측면이고, 호라이즌에서 익명성이라는 것은 그런 익명성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보안 수준의 익명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호라이즌 코인을 얼마큼 들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거래를 할 때 노드와 노드 사이에 어떤 트랜잭션이 오갈 때 그 트랜잭션을 암호화시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해코지를 못한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강화했다. 이게 보안성을 강화했다. 라는 의미고, 지키스가 틀린 점은 호라이즌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과금이 뭐야 세금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그거라는 거. 그래서 업비트에서 호라이즌을 막지 않은 거죠. 지키스하고 다른 코인이니까. 저는 이때까지 저는 호라이즌이 지키스하고 똑같은 코인인 줄 알았거든요. 익명성 코인이고 누가 몇 개 들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금이 안 되는데, 세금 부과가 안 되는데 왜 제 그 궁금증 업비트에서 지키시는 퇴출시키고 호라이즌 놔뒀을까? 아, 그런 차이 있었구나. 이건 세금을 낼 수 있는, 세금은 내는데 얘들은 안전성, 해커들로부터 노드를 지키기 위한 암호화 플랫폼을 사용했구나. TLS를 사용해서 모든 트랜잭션들을 암호화 시켜서 보내는구나. 그래서 안전하구나. 예, 이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예. 호라이즌은 노드 간 TLS 암호를 구현한 최초의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노드와 노드 간, 컴퓨터와 컴퓨터 간 어떤 통신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그 메시지가 모든 다른 블록체인들은 그냥 까이진 상태로 가는데, 호라이즌에서는 그걸 암호화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해커들로부터 조금은 안전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안 노드 운영단은 각각 블록 보상의 10%를 동일하게 받는다. 10%를 동일하게 받는다. 얼마 안 되죠. 슈퍼노드 3309개. 슈퍼노드는 현재보다 강력한 보안노드이다. 향후에 분산을 위한 중요한 단계인 보안노드 추적을 온체인으로 가져올 수 있는 호라이즌 사이드체인을 호스트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대입도 지원한다. 슈퍼노드 운영단은 각각 블록 보상의 10%를 동일하게 받는다. 그러니까 3309개가 10%를 3309개가 동일하게 받고, 괜찮네요. 노드로 참여하면 동일하게 받으니까, 괜찮은 게 뭐냐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먼저, 해시를 발견한 사용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잖아요. 거기는 맨 처음에 한 명이, 올리 한 명이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얘들은 보면, 보면 슈퍼노드 운영단은 각각 블록 보상의 10% 동일하게 받아. 그러니까 최고를 하는데 한 명한테 몰아주는 게 아니고 3309개 노드들 주인들 각각의 3309명에게 10%를 동일하게 줘요. 물론 3309개가 동일하게 받으니까 그 보상 규모는 작겠지만 내가 노드로 참여하면 공평하게 받는 거예요. 이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비트메인 있잖아요. 거기는 그 모든 그 비트코인에 대한 해시를 가장 많이 채굴해요. 왜냐면 그 애들은 1등이 될 수 있는 모든 컴퓨팅 환경을 다 갖췄거든요. 우리는 개인은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채굴하지만 그 애들은 컴퓨터 한 대이지만 뒤에서 계산할 수 있는 연산력을 지닌 애들, 아주 빵빵한 애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컴퓨터들이 수만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우리보다도 더 빨리 계산을 해서 정답을 해서 그 애들이 독점으로 모든 걸 비트코인을 독점할 수 있는 해시 파워를 가지고 있죠. 해시 파워라는 것은 유일한 올리온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호라이즌은 어떻게 된다? 누구나 공평하게 분배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노드로 참여하면 한 대의 값어치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보다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라이즌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물론 2100만 개가 다 채워지면, 2100만 개가 다 채워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 40%밖에 채굴이 안 됐고 60%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고민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9,840개가 10%를 받으니까 이것도 얼마 안 돼요. 세 발의 핀데. 이러면 우리 같은 개인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지잖아요. 비트메인 같은 데서 이게 참여하고 싶겠어요, 어디? 공평하게 주는데? 그런 데보다 우리가 참여해도 이제 노드 하나의 값어치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노드로 참여하면 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제가 호라이즌 코인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은 지켓수와 같은 이면성 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면성 코인이 아니라 단지 거래를 할때 트랜잭션에 암호화를 줘서 좀더 안전하게 해커들의 침입을 방지한다. 아, 이런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사이드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POW 계열이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속도가 빠르다 라는 거.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결제라든가 많은 데서 사용할 수 있어요. 실사용이 가능해요.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데, 아쉬운 것은 호라이즌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뭘 하겠다는 거지? 체인, 그 다음에 구매 체인, 사용. 아, 이걸 봐야죠, 사용. 네, 그래야지만, 보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페이먼트를 할 건데, 이래야지만 체인을 우리가 살지 말지 결정해, 판매자 디렉토리. 호라이즌 머스, 호라이즌 랩스, 노드 서비스, 귀하의 비즈니스 이미지. 젠 결제를 비즈니스에 통하고 싶으십니까? 아, 얘도 결제네요. 다른 게 없네요. 결제. 젠의 희소성이 2100만 개잖아요.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이제,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결제. 그러니까 지금 유리하게 우리가 호라이즌 코인 가지고 뭘, 사업성이 뭐냐면 결제 처리 솔루션이구나. 우린 더 많은 암호 지불 제공 업체와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사람들이 젠을 사용하여 자신감과 프라이버시로 쇼핑할 수 있습니다. 결제 처리, 결제하는 거. 젠 코인을 가지고 많은 데서 페이로 쓸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럼 어디하고 조인트 됐느냐? 페이토맷, 크립토 페이먼트, 보통, 넷센트, 코인 페이먼트. 뭐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할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가? 여기서 젠코인을 가지고 카페에서 커피를 살수 있다는 걸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거 같죠? 한번 이걸 한글로 한번 보죠. 한글로 봐서 얘들이 지금 실제로 쓸수 있는, 젠코인을 쓸수 있는 상점들을 나열한 건지. 디스카바 맞잖아요. 올 카테고리에서 이게 모든 카테고리 다 나온 거죠. 10월 뭐 이런 데서 할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건데, 한국에서 있나? 코리아? 서울? 서울이 있고 서울코리아 있는 딱 하나 있네요. 아, 뭐 이걸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뭐라고 하긴 힘든데, 여기 하나, 딱 하나 있어요. 편안한 분위기. 여기서 젠코인을 쓸수 있다는 건가? 그렇다는 말이겠죠? 젠코인을 여기서 디벙크? 그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죠. 디벙크에서 젠코인. 호라이즌. 아, ZEN인데 꼭 ZON이네. 존이라잖아요. 뭐 그런 걸뭐 찾긴 힘들 것 같고, 어쨌든 뭐 많다고 하는데, 카페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것보다는 뭐 카페 메인 업체하고 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눈물겹다고 해야 되나 이건? 각 개인들의 그것들하고 뒤에 있다는 게 이게 눈물겹다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네. 이게 보면 모든 카테고리, 의류 및 액세서리, 아기 컴퓨터 및 사무실, 공예 취미, 전자제품 한 대. 그다음에 큰게 전자제품인데, 전자제품 볼까요? 베네수엘라, 부에노스웰라, 라고스, 나이지리아.
한국이 있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호라이즌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그 호라이즌 코인 가지고 이제 페이먼트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페이먼트 사업을 하려면 호라이즌에서 좀 큰 업체들하고 있잖아요. 메가박스란다. 뭐 이런데 메가박스라서 젠코인을 쓸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아주 메이저 업체들 이런데 삼성전자 제품들을 젠코인을 살 수 있다든지, 이런 큰 메이저하고 어떤 사업 파트너를 맺지 않고서는 호라이즌이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 뭐 이 정도 분석한 건 충분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속도가 얼만큼 빠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크래프트의 호라이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젠. 호라이즌, 있네. 오. 그래도 50몇 D가 있으니까 있네, 호라이즌. 호라이즌은 통신 데이터 또는 가치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저장할 수 있는 0G식 기술을 갖춘 종단간 암호화 시스템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혁신적인 기술의 통합으로 전통적으로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세 가지 기능, 거래, 커뮤니케이션 및 경쟁 거버넌스를 결합하여 혁신을 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무슨 젠캐시 호라이젠으로 브랜드 변경. 브랜드 빠르게 성장하는 젠캐시의 이름을 바꾸어 리스판시블리 프라이버시에 대한 약속 반영. 이런 거 있고, 최신 업데이트, 회사 성장, 몇 명이었지? 직원 예상, 2019년 12월에 27명? 많이 줄었네요?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직원 수가 줄었어요. 회사가. 그렇게, 이게 확실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회사 성장은 이게 줄었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본사는 미국이에요. 미국에 있다는 것 하나만큼 좋은 것도 없죠. 자, 국가별 해 호라이즌 젠 이렇게 딱 분류를 해야 돼. 미국 코인이에요. 그 호라이즌 주요 인력 및 관리, 뭐 베르스 루이스, 뭐 아베르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아직까지. 허렌 사무실 위치는, 이렇게 미국에 있고. 여기 있고, 워싱턴 뷰에, 여기에 있네요. 그 추운 날에 있네. 여기에 있고, 재무제표 없고, 정보사들이, 허렌 이장, 경쟁사는 라이트코인, 채굴하는 애들은 다 경쟁사겠죠? 호라이즌 웹사이트의 트래픽은 뭐 상승 추세에 있다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 매일 총 방문수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호라이즌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에서 보면 팔로우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호라이즌 트렌드는 시간 흐름에 따른 이 관심도인데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직원 수가 줄었다는 건 이제 마음에 걸리는데. 뭐 이런 것들, 뭐 호라이즌 뉴스 브랜드 변경한 거, 이 정도 뉴스. 호라이즌 블로그 보면 추적 시스템 서버 업데이트 출시, 호라이즌 디자인에 한계가 없다. 뭐 그렇게 읽고 싶은 내용이 없어요. 10월 21일 날 백서를 발표했대요. 백서는 PDF겠죠? 예.
이것도 있네요. 호라이즌에 대한 동영상도 있네요. 몇 시간짜리인지 모르겠어요. 4분짜리네요. 뭐 이거 읽으면 안 돼. 읽으면 호라이즌 화이트페이퍼 2.0 여기 숨어 있었구나. 여기 숨어 있었네요. 여기 읽을만한 게. 사이드 체인 이런 건뭐 우리가 깊이 있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사이드 체인은 메인 채널을 도와주는 채널이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중요한 건 사업이잖아요. 사업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보고 싶은데 뭐 기술적인 얘기잖아요. 이 정도만 알면 되죠. 기술에 대해서는. 라이트코인도 뭐 그렇게 직원 수가 많은 건 아니네. 이 직원 수가 확실히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직원 수로 볼수 있는 유일한 곳이 크래프트 이 사이트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가 얼만큼 정확한지는 전 모르겠어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이게 한번 가면 화이트페이퍼가 있네요. 이 화이트페이퍼가 있네요. 55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것들은 이제 밑바탕 기술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뭐 이걸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아주 밑바탕에 있는 거고 이 기술자 측면에서는 읽어야 되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알 필요는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로드맵을 한번 보죠. 이거 이 정도는 뭐 봐주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로드맵.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번 보시면 되죠. 자, 최신 거부터 보는 거지 뭐. 2020년 젠 3점 나오고 참조 사이드 체인 온체인 결제 개발 시작 스트레칭 사이드체인하고 결제, 이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뭐 사이드체인 계속 속도를 빠르게 나가겠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위해서 암호화 시키겠다. 트래픽에 대한 암호화를 시키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 결제. 여기서 이제 생태계를 넓혀야 되니까 젠코인을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제, 온체인 결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2020년 하반기에 하겠다고. 19년 상반기 뭐 이것까지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참조 사이드 체인 뭐 호라이즌 개선 iOS하고 안드로이드 버전을 만들겠다. 이건 뭐예요? 지갑을 만들겠다는 거죠. 지갑을 만드는 것은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할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겠죠. 이 정도 다예요. 결제하고 사이드체인. 이게 호라이즌의 그런 거예요. 아직 근데 결제에 대한 어떤 사업자 파트너가 확실하지 않다. 이거. 이게 조금 그런 거고, 위키피디아에서 호라이즌의 정보가 있는지 한번 보고 역시 위키는 없네요. 다 빠진 것 같아. 호라이즌. 자, 크립토 미소에서 소스 코드를 얼만큼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보시죠. 개발자 수가 별로 없어서 131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진 않아요. 131이 크립토 미소에서는 131이고 그 다음에 코인코드 캡에서는 소스코드를 얼마큼 관리하는지 한번 보시죠. 몇인지 82 정도. 여기는 좀더 좋게 나오네요. 82 정도. 그래도 상위권은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직원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는 거 보시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업비트가 하는데, 업비트에서는, 그런 거죠. 재정 차입거리가 안 되고,
시가총액 거래 금액 매디였죠? 56이었으니까 시가총액 거래 금액 한번 봐야죠. 시가총액 5번. 50위부터 60위까지 한번 보시죠. 시가총액에 대해서. 자, ZB. 젠 57이에요. 지금 현재 57이고, 자, 지금 억원이에요. 억원. 젠에, 지금, 800억 원 정도, 800억이에요. 8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얼마예요? 거래량은 35억 정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24%, 25%가 상승했어요. 지금. 젠코인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아니, 왜 이렇게 성장률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젠코인이.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젠코인. 나중에 이거 클릭하면 젠코인의 그 데이터 차트도 볼수 있도록 만들 건데, 우선은 젠코인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찾아내야 되는데. 다른 코인들 보세요. 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한5%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유일하게 젠코인은, 오, 25%. 일주일 동안 25% 상승했어요. 25% 정도가. 폭발적인 상승력.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얘를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코인뉴스에서 한번 좀 정확하게 한번 호라이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젠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젠코인이 어떤 소식이 있는지, 왜 얘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건지, 급등 이유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가 뭔지, 누군가 지금 값을 올리고 있는 건지, 알려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코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지, 끊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소 10월 달에 OKEX, XMR, OKEX에서 XMR 다시 젠및 SBTC 상장 폐지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시죠? 모네로, 다시 코인, ZEC. 이게 익명성 코인이잖아요. 젠. 근데, 아까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젠 코인은 익명성 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OKEX에서 젠 코인을 왜 상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시겠어요?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건? 제가 이거 잠시만요. 이거 당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익명성 코인은 아니라고요. 이게 노드와 노드 간에 데이터를 보낼 때 이걸 암호화해서 보내겠다. TLS를 사용해서 암호화해서 보내겠다는 거지. 이게 익명성 코인처럼 그 우리가 뭐 세금을 부과하기 힘든 그런 누구와 소유하고 있다, 모른다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지금. 10월 10일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인 OKX는 모네로, 대시, 직계시, 호라이전 및 슈퍼 비트코인의 거래가 종료되었다고 발표했다. OKX는 10월 1일 이들 암호화폐에 대해 10월 10일부터 상장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프라이버시 코인 규제에 대한 우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OKX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이런 것들도 딱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조직들, 이런 조직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국제기구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놔요. 비트코인 관련 국제기구 공고안에 따라 거래 지원을 종료하고 여행 규칙 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거래소는 대시와 직계시의 지원에 관한 최종 결정은 추후 별도로 발표할 거라고 약속했다. 이전에도 규제의 우려 때문에 몇몇 거래소가 프라이버시 코인을 상장 폐지를 발표했다. 9월에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가 몇몇 프라이버시 코인을 포함해 암호화폐 6종의 암호화폐 상표를 발표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프라이버시 코인. 프라이버시 코인이 아니라 세금 부과가 힘든 그런 것들,
하는데, 코인텔레그룹의 어제 날짜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인 포론지엑스는 크렌, 파스칼, 스팀, 나브코인, 뭐 이건 읽을 건 아니고 이런 거죠. 맞나? 업비트 거래소 새 암호사태 우려로 인해 6개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 맞나? 업비트는 20일 공지를 통해 9월 30일까지 모네로, 대시, 지켓시, 헤이븐, 비트튜브, 피벡스. 그치. 오, 깜짝이야. 6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또한 거래소는 이들 암호화폐에 대한 예금을, 그러니까, 호라이젠은, 이걸 볼 때는 나 호라이젠까지 된지도 않은 업비트 거래소. 그래서, 된게 모네로, 대시, 지켓시, 헤이븐, 비트튜브, 상장 폐지 했다는 거지. 또한 거래소는 이들 암호화폐에 대한 예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한국 원화, 비트코인, 이더, USDT 시장에서의 거래 지원 종료 및 취소한다. 업비트는 이들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폐지 이유에 대해 자금 세탁 위한 것이,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및 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자금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업비트 결정은 OKX 발표 이후 며칠 만에 이뤄진 것. 이번 뉴스는 OKX 암호화폐 거래소의 한국 지사인 OKX 코리아가 새롭게 도입된 국제 규제에 부응하여 5개 알트코인에 대한 거래 지원을 중단한 후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OKX는 코리아는 10월 10일부터 모네로, 대시, 지켓시, 호라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OKX가 틀린 거죠. 슈퍼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를 중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 이후에 대 자산은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들 코인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최근 내놓은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 참네. OKEX. 이거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OKEX. 여기 맞죠? OKEX. 그니까 상장 폐지한 게 오늘은 이거잖아요.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업비트 같은 경우는 업비트는 얘들을 상장 폐지했고. 자, 모네로, 대시, 대시, 지키시, 지키시, 그 다음에 헤이븐. 서로 틀려, 입장이. 업비트가 더 독특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는, 내 같은 경우는. 또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마다 판단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호라이젠은, 얘들이 말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뭐 보안성을 더 차별화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해한다는 건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호라이즌 이런 수밖에 없구나. 호라이즌으로 한번 검색해 봐야지. 뭐 이런 얘기밖에 없네. 아, 재미없다. 맨날 이런 얘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코인데스크에서 젠코인에 대한 소식.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런 소식이 아닌 영업, 어떤 영업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알고 싶은데. 아, 이런 BTC 거래소 비트코인 사이드체인 리퀴디에 이거하고 젠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오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나왔구나. 호라이젠으로 검색해야 될것 같아요. 호라이젠으로.
18년에 나왔네. 51% 공격. 그래서 이제 젠캐시 호라이즌 51% 공격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건 기술적인 얘기니까 뭐이 정도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호라이즌. 근데 호라이즌이 급등한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한번 살펴봐도 호라이즌이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겠다는 거지. 왜 이렇게 급등하는지. 젠펀드. 호라이즌을 검색해야 될것 같아요. 젠만 하니까 유사 동일어가 너무 많아요. 51% 어때? 이런 얘기밖에 없어. 뭐 읽을 만한 게 없어. 이것도. 그렇네요. 그것도 팬이 SNS 쪽에 제인의 SNS 쪽 뉴스들 중에 제인에서 읽을 만한 게 있는지 보시죠. 뭐 영업에 대한 걸 보고 싶은데 영업에 대한 게 없고 그냥 기술적인 거. 수도꼭지 나오죠. 호라이즌 수도꼭지. 호라이즌 수도꼭지. 이건 그냥 영업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노드가 되면 뭐 수도꼭지처럼 돈을 받을 수 있다. 노드가 되면 아까 10%를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고 했잖아요. 채굴 그거에 대한. 이건 뭐 읽어볼 만 하겠는데. 이 호라이즌 트윗인 것 같아요. 네, 호라이즌 트윗이고. 새로운 호라이즌 맥스에서 핵심 기술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DF로 되어 있겠죠? 현재 204%가 올랐다는 166점 81%가 급등했다는 건가? 아, 이런 것들이죠. 보면 이거 보시죠. 호라이즌 올라간 거. 90일 기준으로 166%가 상승했어요. 30일 기준으로. 아, 이건 그냥 그렇다는 거죠.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BTC. 뭐야 이거? 엄청나게 상승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뭐 노드에 참여해라 뭐 이런 거죠. 너도 노드에 참여해라. 그래. 유일하게 이 호라이즌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게 그레이스케일밖에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레이스케일에서 호라이즌을 사고 있거든요. 3.1 밀리언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7.17달러에요, 지금. 수익률이 21.94%고, 3.1 밀리언. 비트코인이 뭐 1950에 비하면 3.1 밀리언이면 얼마 안 되는데, 3.1 밀리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떤 계산을 하고 싶냐면, 달러 환율에 대해서 알고 싶은 3.1 밀리언. 그래서 계산기를 끄집어내서 그레이스케일이 호라이즌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계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레이스케일이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이것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야 될것 같아요. 시간만 되면. 밀리언? 100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맞죠? 밀리언?
곱하기 3.1 3,010만 개, 310만 개 이거죠. 이거 곱하기 미국 달러 이거 얼마면 얼마냐.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35억 정도? 아까 시장이 800억인데 800억이라 했거든요. 800억이잖아요. 근데 35억 정도면 얼마? 그렇게 10%도 안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시가총액 거래. 아까 50위부터 손익분. 50위부터 이렇게 나오면 아까 800억이었어. 호라이젠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젠 58위 또 떨어졌다. 보시잖아요. 억원. 800억 정도예요. 그 중에 35억 정도면 5% 정도를 누가 가지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5%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레이스케일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급등하는 이유가 그레이스케일 때문에 급등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라이트코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죠.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레이스케일이 꽤 많이 호라이즌을 투자하고 있어요. 라이트코인보다 더, XRP보다 더, 제트캐시하고 호라이즌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들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넣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의외로 이게 높아요. 네, 그렇다는 거고. 호라이젠은 5% 정도 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오늘 호라이젠은 여기까지 하죠. 아무리 읽어봐도 호라이젠이 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